नमस्कार दर्शकवृन्दहरू, तपाईँहरूलाई हार्दिक स्वागत छ। म तपाईँहरूलाई इपिएस टपिक मोडल क्वेसन अन्तर्गत 25 सेट लिस्टिङ लिएर आएको छु र कृपया ध्यान दिएर सुन्नुहोला र आफ्नो प्रतिक्रिया कमेन्ट बक्समा लेख्न नभुल्नुहोला।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 인력 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Listening परीक्षा सुरु हुन्छ। सीएम भनेको परीक्षा हो तपाईँको। सिधा घाम निदा भनेको सुरु हुन्छ। त्यस्तै यहाँ रहेको छ। दाएमन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순에고 쿠라라이 찬누스 고기 문제 우다란 산 산 4번입니다. 또바이 1번 퀘션가 라기 토야리 운 몰라 26번 근처 근처 바니고 차 또바이 다시 들으십시오. 근처 넥스 가디노스 됐어. 야 라기 차 도르쇼 넘버 퀘션 마루 아이고 차 가지 가지 바니고 차 다시 들으십시오. 가지. 28번.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29번 생일이 12월 21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12월 21일입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퀘스천가 라기 토야리 운 몰라? 30번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홀라 까하 차 바니고 차? 1. 공원 옆에 있습니다. 공원 옆에 있습니다. 2. 공원 고 사이드 맞아?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보라리 까라랑 사이드 맞아?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문리 파티 사 4.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 디파트멘탈 스토어고 사이드마 차 야 편의점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र मैले यहाँ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यहाँ हेर्न सक्नुहुन्छ. 1. 공원 옆에 있습니다. 공원 옆에 파크고 사이드마 차 छैन.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경찰서 프로리 쪽이고 사이드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버리 저기고 사문리 파티 차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편의점 옆에 야 편의점 되는 거 생각 좀자 얘네 라이덴서 좀 자. 3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이에요. 칫솔입니다. 칫솔입니다. 뚜드브러쇼 수건입니다. 수건입니다. 돌리아오. 3. 계산기입니다.
계산기입니다. 캘큘레이터로. 면도기입니다. 면도기 다리 काट्ने मेसिन हो। र के हो यो तपाई सेलेक्ट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1. 칫솔입니다. 2. 수건입니다. 3. 계산기입니다. 4. 면도기입니다. 요 चाहिँ 계산기 नै होला, 사이드.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 보고 되겠죠?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2. 음식을 해 먹고 있습니다. 하나 가이라이고죠? 야, 내가 찍는죠? 3.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하나 딜리버리 가이고죠? 4.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문하다 오더 가이라이고죠? 게 가이고죠? 또 야? 다시 들으십시오. 단거단 데레노라. 1.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2. 음식을 해 먹고 있습니다. 하나 가이라이고죠? 3.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이드죠? 4.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스포츠고 한 켤레에 액조리고 얼마입니다. 커티 버차. 운동화는 한 켤레에 얼마입니까? 1. 8,000원입니다. 2. 14,000원입니다. 3. 18,000원입니다. 4. 28,000원입니다. 세리, 무슨 문제 더 많이? 다시 들으십시오. 1. 8,000원입니다. 8,000원입니다. 2. 14,000원입니다. 3. 18,000원입니다. 4. 28,000원입니다. 우리 셀 가는 거라. 우리 34번 넘버 말하고 있어. 이 사람을 무엇을 합니까? 이 만찬에 끼 걸쳐.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빨래를 합니다. 커피라 돈쳐. 2. 창문을 엽니다. 저 이제 알콜쳐. 3. 방을 닦습니다. 방을 닦는다 브라쳐. 설거지를 합니다. 바나 맞쳐. 야, 너 이거 쳤어. 안쳐? 다시 들으십시오. 1. 빨래를 합니다. 커피라 돈쳐. 2. 창문을 엽니다. 이제 알콜쳐. 3. 등이 엔터라이드라고 뛰어. 닦습니다. 꼬타 브라쳐. 4. 설거지를 합니다. 바나 맞쳐.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이거 거리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right answer 보니까 2 봐요. 이거 우다라노. 그 또아리 오늘날 30 넘버 퀘스천 갈라게. 여기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야, 되게 좋다. 바도 크로스 करो 아니 후대이나 말하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왜 안 섞는지? 어느 짓을 밀자? 여기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치 तपाईले 밀린 answer 실을 걸어 놓으라. 36번. 봉투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 감 이제 하시는 분의 우편 번호가 빠졌네요. 바우니 백티고 ठेगाना 레크노스 भनेको छ. 다시 들으십시오. 야, 나는 얘는 쓰는 거죠?
봉투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받으시는 분의 우편 번호가 빠졌네요. 아무래도 이 실을 가지고 쓰다보니 앞으로 실을 가져올래 우리 안절. 37번. 주말에 뭐 했어? 오랜만에 고향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 거하르고 간이구라 만나오지 원이 그쵸? 다시 들으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주말에 뭐 했어? 섭단나마 기가 논자. 오랜만에 고향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 대래 쌈에 뭐지? 거하르고 간아 그다 먹었어 한치 원이 그쵸?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전화된 거 뭐야 이거? 요즘 우다라노? 죄송합니다. 마팡노라. 이. 마팡노. 감사합니다. 단네밭. 마저디노 선나 가지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번이 맙 보너스. 미안합니다. 미안. 선생님 맙 보너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아니고 감사합니다. 단네밭 아니고 저. 어 아티스트 제노라. 8번.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고린 만지어루 거미고 벨라키 한잔 왕이죠?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비로라 미터 온자?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지수 자우저우라 멋맛고 간전.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떡볶이적인 저 떡볶이는 뭐라 간전.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이로 멋쁜 미트 온자. 나 두이 나만 잘할지요. 운짤이세요 뭐라? 39번. 수루 씨,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1. 오늘 몸이 좀 아파요. 아저씨한테 누구겠지? 그 병원에 가지 마세요. 저 아스파탈만 가야 되는 거. 3. 회사 앞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컴퍼니 아가리 어디 비우박사 가야 되는 거. 조금 다친 것 같은데 점점 더 아파오네요. 에스코 라이트 앤서 있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1. 오늘 몸이 좀 아파요. 2. 그 병원에 가지 마세요. 3. 회사 앞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4. 조금 다친 것 같은데 점점 더 아파오네요. 40번.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왜 전기 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1. 전기 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비싸다 뭔가 왜 갈래? 전기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전기를 빠르거나 속기 말 3.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요. 4. 플러그를 빼놓아서 고장이 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왜 전기 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1. 전기 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2. 전기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3.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요. 4. 플러그를 빼놓아서 고장이 났어요. 41번. 지금 여기 페인트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건데 아이고 참 아니고 참 페인트고. 1.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그렇지 저스말라우너스. 2. 페인트 통하고 붓을 정리하세요. 제자스건우스. 3.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아요. 마스크 라가베니 남루. 4. 지금 곧 페인트 칠을 시작할 거예요. 오일리 버커 페인트 고감 건우스. 다시 들으시죠. 스쿠터 바이고 마스크네. 지금 스타일. 여기 페인트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1.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2. 페인트 통하고 붓을 정리하세요. 3.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아요. 4. 지금 옷 페인트 칠을 시작할 거예요. Next one, 그럼. 다시 들으십시오. 뭐야, 리스크가 놀라? 보일러가 고장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1.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래되었어요. 2. 반장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세요. 3.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 나요. 4. 반장님께 보일러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카페는 밭을 어디에 있습니까? 가죠.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펄풀기나 바자 잔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문제 맞는 거죠? 너 43대기 50 사람 해놓아라. 43번. 대패 좀 가지고 오세요. 대패가 어디에 있어요? 사다리 옆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었어요. 네, 알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패 좀 가지고 오세요. 대패가 어디에 있어요? 사다리 옆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었어요. 네, 알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노라? 예전은 기타 왜 기나 가게는 벌써 천우 아래고 합니다 폰 거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잘못 만져서 그런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카메라 상자 안에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한 가게에 전화해 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잘못 만져서 그런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카메라 상자 안에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한 가게에 전화해 보려고요. दर्ता गर्ने पसलमा फोन गरेको भनेको छ चार नम्बर एन्सर हुन्छ नाम जानु केटा वे किन छुलमेन छ यी लाम्ने त काम गर्छ छुलमेन छ भनेको प्रस्थान गर्ने समयमा पनि काम गर्नु भनेको प्रेस जगबल हामीसँग छुलमेन अन दोयो विहमेयो छुसुङामिदा अझेपामेदो 늦게까지 컴퓨터로 게임했지요? 잠을 푹 자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부터 일찍 자고 조심해서 일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졸면 안 돼요.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컴퓨터로 게임했지요? 잠을 푹 자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부터 일찍 자고 조심해서 일할게요. 잘 있으면 알고 차 어떤 것도 갱구의 고장을 비대고 옮길 수 있는 게 사나석인지 공장 말고 카르카나 46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옮기지 않았나요? 그때 처음에 사는 왜 거인은? 왜요? 기나? 여러 번 옮기면 안 돼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몰라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옮기지 않았나요? 두 번 옮겼어요. 왜요? 여러 번 옮기면 안 돼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몰라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47मा रहेको छ यदानन केटे मुसुल कुन फुथागु लेसुङले अनुरोध गर्छ के अनुरोध गर्छ भनेको छ यहाँ हेर्नु होला लिसनिङ हाम्रोसँग 47번 반장님 사우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포장부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포장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사장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포장부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포장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사장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업무 감고 변경 버리거든. 내일 아이덴트 먼저. 48만 라이크 저 두 사람이 두이 만체 이야기하고 그러거나 이스톤 비사의 포함 비마 고립 시시오 찬우스. 48번. 다음 달에 귀국하는 거죠? 준비 다 끝났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러 가면 보험금을 신청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페리슨 놀라?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에 귀국하는 거죠? 준비 다 끝났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러 가면
보험금을 신청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र 49 50 एउटा कुरा सुनेर दुईटा प्रश्नको उत्तर दिने क्वेशन रहेको छ ध्यान दिएर सुन्नु होला यदानुन केटा खुएङे जन्मस्थानमा अल्मा कति थोङान अवश्य अवधिसम्म थाने हो खेसिमदा जान्छ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एउटा प्रश्न सुनेर थुगे दुईटा उत्तर दिनुहोस् भनेको छ साजनिम साउ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동생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2주일 정도 고향에 다녀오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다녀와야지요. 축하해요. 요즘 공장이 바쁜데 부탁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같은 것을 고르실 때 우스테이 쿠라 준놀라스 마니 거죠? 50 넘버마? 사장님. 사우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느 루트 가지고 말이 쿠라 돼요? 군 감 돼요? 제 동생이 내일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어느 거 없다 비와오. 그래서 2주일 정도 고향에 다녀오고 싶어요. 저는 어디 가나 차안치고. 괜찮을까요? 티군차? 그래요. 왜 알차니?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다녀와야지요. 뭐니고 비에 와서만 거에라 아우누스. 요즘 공장이 바쁜데 부탁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동생 부모님과 결혼식 비바 있어서 말까래 피니시 가네요. 그럼 이하 미라 좀 수월하다 correct answer 라이가 찬 그럼 이거 score 라이가 찬 64 그럼 이라 8호다 question 라이도 비그레가 찬 그럼 이하 correct answer 민 check 가나 사귀는 찬 이하 check correct answer 그리라 이하 요 right answer 라이가 되요 correct answer 이건 correct answer 요 wrong answer 라이가 되요 सिङ्गल बाराइल एक्काइस इम्मिता थियो यो मैले यहाँ गलत लेखेको थिएँ र यो गलत थियो मेरो र तपाईँ सजिलैसँग मोडल क्वेसन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र तपाईँलाई हाम्रो भिडियो कस्तो लाग्यो जस्तो लाग्यो त्यस्तै सल्लाह सुझाव अनि प्रतिक्रिया दिन नभुल्नुहोला र अर्को भिडियोमा भेटे बाचाका साथ अहिलेले पनि बिदा हुन चाहन्छौँ अन्त्यमा भिडियो हेरिदिनु भएकोमा धन्यवाद